제가 당대표 하면서 꼭 이루고 싶은 것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에 많은 당원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이룬 것도 있고요. 이루지 못한 것이 있다면은 저는 꼭 선거에서 이제 앞으로는 다 이겼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당의 체질 변화를 시도했고요. 저는 그런데 제주도를 꼭 이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 기억하실 겁니다. 작년 여름에 제주도가 그렇게 선거에 많이 등장한 적이 없었을 겁니다. 예. 상대 당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가 아무 생각 없이 제주도에 대한 고려는 아무것도 없이 뭐 김포공항을 없애겠다고 하지 않나 뭐 희한한 얘기할 때마다 제가 다른 지역 문제보다 가장 앞서가지고 제주도의 문제를 다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꼭 이기고 싶었거든요. 저도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에서 선거를 계속하면서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에서 마지막으로 선거를 이겨본 경험이 언제였냐면은 2008년도에 홍정호 의원이 국회의원으로 그것도 3파전으로 당선된 것 이후에는 승리의 경험이 없었습니다. 노원 을도 마찬가지고 병도 마찬가지고 갑은 2010년도에 한번 좀 이겨봤던 게 김용민 씨가 막말하는 바람에 반대급부로 한번 이겨봤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이런 경험 바탕으로 오랫동안 승리를 경험하지 못한 조직에서의 여러 가지 안타까운 지점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제주도에서 지난번에 우리 지사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 보궐선거 부상일 후보도 그렇고 꼭 이기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우선 너무 안타깝습니다. 근데 또한 가지 놀라운 점이 있었다면요. 저는 지방자치선거가 한번 생긴 뒤에 한 번도 이기지 못했던 곳에서 기대치 않았는데 이겼던 것도 좀 봤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저희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세종시를 이겼습니다. 세종시가 지자체 선거가 시작된 이후에 저희가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었는데 이기는 결과를 보고 이건 무슨 의미일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세종시라 그러면요, 세종시가 원래 연기군이었는데요, 충청남도 연기군이었는데 연기군이랑 그다음 나중에 그 행정수도 이전한다고 해서 내려온 도시 지역 그게 합쳐져 가지고 세종시입니다. 지금 인구가 거의 30만 가까이 돼 가는데. 이 도시의 특징이라는 거는 되게 재밌습니다.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연기군 일대에 농사를 짓고 또 농촌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30대, 40대 젊은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이 사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 세종시의 부처에서 공무원 할 정도면은 중앙부처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또 굉장히 똑똑합니다. 특별하게 더 똑똑하고 국가의 정책 의사결정에 많은 영향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우리가 한 번도 이기지 못했다는 거는 뒤집어 말하면은 국가의 상당히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공무원들한테서 우리가 비전을 인정받지 못했던 것이고 그리고 또 나이 드신 분한테서도 충청도에 계신 분한테 우리가 매력을 인정받지 못했던 거겠죠. 그런데 처음으로 세종시에서 이겼던 것 그때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세종시에 있는 젊은 분들한테 물어봤더니만은 자기들이 중앙부처 공무원인데도 불구하고 들어보니까 국민의힘의 공약이 더 현실적이고 그리고 젊은 세대를 위하려고 하는 게 느껴졌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이제는 당이 지향점을 바뀌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오늘 이런 말씀 드릴게요. 물론 제주도에서 시위하는 모습을 많이 목격하실 일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간혹 가다 언론에 보도되는 모습을 보면요. 서울의 광화문이나 아니면 서울시청 광장 이런 데서 시위하는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세대 간의 인식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85년생이거든요. 제가 저한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준석 씨 시위란 어떤 겁니까? 그러면 제가 바로 연상시킬 수 있는 시위가 뭐냐면은 광우병 시위 정도일 겁니다. 저는 그게 제가 23살쯤 됐을 때 있었던 시위거든요. 85년생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시위에 대한 첫 번째 제 눈으로 목격한 시위고 그 현장을 봤던 시위가 광우병 시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광우병 시위하면은 뭐 노조랑 무슨 막 이런 사회단체들이랑 연합해가지고 이렇게 행진하고 이런 걸 기억했던 것이죠. 그 시절의 기억을 갖고 있는 게 마지막 세대가 저일 겁니다. 85년생. 근데 지금부터 한 연생, 95년생 이후의 세대부터는 만약에 그들한테 가가지고 야 시위라는 게 어떤 거냐라는 걸 물으면은 조금 다른 대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평균적인 서울에 있는 대학생들한테 시위가 뭐냐 그러면요
군복을 입은 아저씨가 태극기를 들고 박근혜 탄핵 무효를 외치면서 걸어가는 게 바로 시위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화인 겁니다. 결국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시위를 한다고 하는 것은 비주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가지고 주류에게 저항하는 모습이거든요. 제가 그런데 광우병 시위 때까지 봤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진보 세력이 그리고 진보 사회 단체가 보수라는 거대 기득권에 저항해 가지고 시위로서 내 뜻을 표시하는 것이 바로 시위의 뜻이었다면은 지금은 이미 수도권에서 보면은 소수가 되어버린 보수가 우리 뜻을 표현하기 위해 가지고 해왔던 것이 시위라고 젊은 사람들이 각인되고 있어요. 저는 이걸 우리가 이해하기 시작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1990년대에 제가 그 정치를 전혀 모를 때 가끔가다 뉴스를 보시는 아버지가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제가 느낀 건 뭐였냐면은 저희 아버지는 뭐 TK 출신이기도 하시지만은 어릴 때 뉴스에게 확고하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 선거할 때 그래도 경제는 보수고 그래도 안보는 보수고 교육도 그래도 보수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게 저희 아버지 세대 58년생 아버지 세대의 생각이었죠. 왜냐하면 왠지 불안하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나온다고 했을 때 일반적인 서울의 평균적인 사람들의 인식은 뭐냐면은 아 왠지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면은 어떤 사람 아주 두려움이 큰 사람은 우리 적화 통일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리고 경제는 다 망가뜨릴 것 같고 맨날 시위하다 다 망가뜨릴 것 같고 교육은 전교조가 득세해가지고 전부 다 애들 멍텅구리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겠죠. 그럴 때는 우리가 보수가 선거 전략으로 많이 썼던 게 뭐냐면은 저쪽 지금은 나라 절단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네. 그리고 그게 선거운동이 되던 시절이었어요. 왠지 불안했죠.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민주당의 대통령이 한 건 어떤 느낌일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그것만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선거가 됐고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그걸 타파하기 위해 가지고 아니다 나도 그것보다는 안정적인 사람이다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김종필 총재님이랑 같이 DJP 연대를 한 거 아닙니까? 내가 나라 절반을 JP한테 떼어주겠다. 당신들 JP는 믿지 않느냐. 그렇게 접근할 수밖에 없었던 거겠죠. 저는 그런데 이 시대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봅니다. 우리가 판판이 선거에서 지금 지형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이 변화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면은 메시지가 자꾸 어긋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서울 수도권 일대에서 저희가 경험하고 있는 지형이라고 하는 거는요. 결국에는 60대 이상부터는 보수 지지층이 많고 40대 50대는 완전하게 진보 지지층입니다.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들은 첫 투표의 기억을 굉장히 강렬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20대가 되어가지고 처음 투표를 했을 때 내가 찍었던 집단이 잘 되길 바라고 그래서 계속 생애 주기 동안 그쪽에 대해서 좀 더 호감을 가지고 정치를 바라보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60대, 70대가 되신 분들은 당신들께서 20대일 때 그때 보수가 경제발전을 이루고 그리고 보수가 사회 안정을 이뤄냈고 진짜 먹고 살기 어렵던 나라를 좋은 나라 만들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호감이 있는 것이고 반대로 그 시기에 그들이 목격했던 진보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비주류의 위치에서 매번 뭘 시위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 모습이었다면은 자 그럼 40대부터 50대까지의 느낌이라고 하는 건 첫 투표의 경험이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처음으로 그때 고관 대장이 아니고 고졸 출신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물론 똑똑해서 사법고시 통과하고 판사까지 하셨지만은 우리랑 비슷한 언어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회창 총재님이 법관의 언어로 아주 고풍스럽게 말씀하셨다면은 노무현 대통령은 때로는 어려운 문제도 쉽게 풀어서 얘기한다. 그게 뭡니까? 예전 같으면은 자기 처가가 좌익 활동을 했다 그러면은 움츠려가지고 아이고 저희 장인이 좌익 활동했지만은 저는 아닙니다 이렇게 변명을 했을 텐데 그게 아니 노무현 대통령은 장인이 좌익 활동했습니다. 근데 오래전에 돌아가셔가지고 나는 장인 모릅니다. 예. 그리고 저는 아내를 사랑해서 결혼했지 제가 장인을 사랑해서 결혼했습니까? 이렇게 풀어나갈 걸 아무도 예상 못하는데 그걸 각인시켰던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이니까
계속 머릿속에 남을 수밖에 없죠. 사실 저는 그 20대 때 그들의 경험이 지금까지 40대, 50대까지 투표 경험으로 이어지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왜냐? 노무현 대통령이 그 말했을 때 그 말에 대해 가지고 꼬투리 잡으려고 그러고 계속 거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 얘기하고 역행했던 게 바로 보수 세력이었으니까요. 노무현 대통령이 가끔가다 그 직설적으로 얘기하면은 어떻게 저렇게 싸가지 없을 수 있느냐? 대통령하기 너무 힘들다 못 해먹겠다 그랬더니만은 절경이 무슨 대통령이냐? 이렇게 공격하던 것이 보수기 때문에 거에 대한 반발 심리가 아직까지 오고 있는 것이겠죠. 저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당대표 되고 나서 주력했던 게 뭡니까? 지금 20대가 처음 투표하는 경험이 무엇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는 제주도의 미래에 있어서도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제주도에 지금 각급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젊은 사람들이 20대 때 처음 내년 총선에서도 그리고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어떤 투표를 했느냐가 앞으로 향후 그들의 생애주기 동안에 경향성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방선거 때는 저희가 지긴 했지만 그래도 단추가 나쁘진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총선을 앞두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는 수도권도 이미 조사 결과 보면 굉장히 부정적이지만은 아마 수도권이 어려운 상태라면은 제주도는 진짜 어려운 상태일 겁니다. 특히나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역사의 한이나 아니면 이런 문제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좀 덜하지만은 저는 지금 우리가 제주도에 있어가지고 우리 당원들이 매번 노력하지만은 제주도가 우려할 만한 역사적 인식이라든지 그런 발언들이 반복될 때마다 아마 여기 당원들 마음은 타들어갈 겁니다. 보면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제주도에 지금 재산날이 같은 집이 얼마나 많은데 그 집 하나하나를 설득할 수 있는 노력도 아니고 저는 그 상황에서 야속하기만 할 겁니다. 저는 근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반복되는 이유는 결국 제주도를 대표할 만한 정치인들이 나오지 않거나 아는 제주도 출신의 지도자가 나온다 한들 언젠가는 제주도가 인구가 적다고 그 한계성을 느끼고 주류에 편입되기 위해 가지고 제주도 문제를 외면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저는 직설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역사를 보면요. 결코 원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 태어났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정치에 불리한 건 아닙니다. 예. 저희 가끔 나폴레옹 얘기하는데 보면은 나폴레옹도 프랑스에서 프랑스의 코르시카라는 섬에서 태어나가지고 결국 군인이 되어가지고 뛰어난 실적을 보여가지고 프랑스 제국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결국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고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성공해서 자기 고향에 도움이 될 만한 일을 많이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제주도가 똘똘 뭉쳐가지고 그런 사람을 키워내는데 더 매진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용진 위원장님이 맨날 하시는 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 매번 당에서 비례대표나 이런 거 할 때 보면은 제주도에서 가장 열심히 한 사람 한 명이라도 비례대표 만들어보자. 뭐 이런 얘기 하시는 것도 잘 듣고 있고 제가 좀 당내에서 요즘 입지가 괜찮았으면 그 얘기를 서포트해드릴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너무 죄송한데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저는 도당 차원에서도 아니면 제주도 차원에서도 룰을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은 제주도에 비례대표 하나 한다. 이 정도 갖고는 제주도의 당원들이 다 같이 열심히 뛰지 않습니다. 왜냐? 그게 누가 될지 모르거든요. 근데 이런 걸 보완하기 위한 제도로서 석패율제 같은 것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앞으로 제주도에서 국회의원 선거 기준으로 아니면 지방선거 기준으로 대통령 선거 때 지지율보다 가장 많이 득표하는 사람, 가장 많이 더 추가 득표하는 사람을 무조건 다음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주 목 비례대표로 하자. 이런 룰이 만들어진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도당 자체로 합의해가지고. 그러면은 물론 제주가 지금 상황으로는 약간 서귀포보다 뛰기 어려운 환경이라 하더라도 아니 대선 때보다 얼마나 열심히 했냐 보겠다는 겁니다. 대선 때보다 몇 프로 더 득표했는지 보겠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재선 때 대선 때보다 제주에서 뭐 7% 더 득표한 그런 선거구가 도의원 선거구가 있다. 그러면은 거기 도의원 선거구에 나갔던 도의원이 나중에 국회의원 비례대표 가는 걸로 하자. 이런 확실한 룰이 있어야지 다들 개별 약진을 하는 겁니다. 각자 위치에서 열심히. 우리가 지금 제주도당이 워낙 작다 보니까 당협위원장 3세 그리고 도당위원장까지 그 주요 당직이 적다 보니까 매번 이 자리를 놓고 다툼이 벌어지고 하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서로 투서가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리더십이 교체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고 또 최근엔 들어서 정말 안타까웠지만은 당원들끼리 또 뭐 오해가 있어가지고 서로 고소고발을 하고 제가 며칠 전에 그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선거 때 그런 명예훼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재판이 아직 가고 있는 것도 당원들한테는 큰 상처요. 그리고 솔직히 당원들끼리 뭐 판결이 나고 이러면은 1심 나왔을 때 아 좀 미안합니다 하고 그럼 미안하다 그러면 또 받아주고 이렇게 하면 넘어가는 건데 지금 2심까지 가가지고 또 이제 판결이 나오고 또 3심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러면 당이 이게 어떻게 화합하고 단결할 수 있는 상황이겠느냐. 저는 이런 안타까운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당의 우리 주요 당직자들도 함께하고 있는데 그런 걸 바로 우리 허용진 위원장이 말씀하시는 예를 들어 비례 한 명씩 만들자 이런 룰 같은 거를 당이 전당적으로 서포트하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게임의 원칙, 게임의 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당원들이 모여가지고 머리를 맞대가지고 정하는 겁니다. 보면은 그렇게 하면은 저는 제주도가 빠르게 제주도의 핵심 정치인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당장 이번 선거에서부터 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이번 선거부터 그런 룰을 만들자고 당장 내일부터 모여서 논의해야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도의원 선거에서 대통령 선거 때보다 가장 지지율 더 많이 받은 사람을 그런 사람 한 3명 골라가지고 그중에 떨어진 사람도 있고 붙은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그 셋이서 예를 들어 당원들끼리 경선에서 거기서 우리 비례대표 후보 한 명 선출하자고 하든지 아니면 뭐 어떤 룰을 만들어내면 저는 훨씬 더 그거를 서울에서 듣는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제주도는 저런 것도 진짜 민주적으로 깔끔하게 합의해서 처리하는구나. 그러면 제주도의 방식이 아마 전국의 다른 험지들의 방식이 될지도 모릅니다. 전라도는 다릅니까? 전라도도 보면은 뭐 광주고 전남이고 전북이고 다 어려운 지역에서 우리 일하는 당원들 빛을 보기 어려운 구조 때문에 힘들게 일하다가도 힘이 빠지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자면요, 저는 우리가 이제 좀 주제를 다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버지 세대가 생각했던 것처럼 경제, 교육, 안보는 보수다. 제 나이 때 밑으로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보수가 잘해서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필이면 경제가 김영삼 대통령 말기에 IMF가 왔고 그걸 수습한 게 김대중 대통령이고 이명박 대통령이 잘못한 건 없지만은 그때 하필이면 그 시기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져가지고 많은 사람이 힘들었고 하필이면은 문재인 대통령 시기에 코로나 와서 그때는 돈 많이 풀었는데 이제 그거 다시 긴축하려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면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코로나 때는 전부 다 재난지원금 받고 많이 돈 풀었었는데 왜 지금은 긴축하느냐 이런 지적 받느라 지금 요즘 인기가 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제에 대해서는 보수가 잘하고 잘못하고 관계없이 이미 젊은 세대는 딱히 보수가 들어선다 해가지고 경제가 더 잘 되더라라는 경험은 또 없습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도 옛날에는 진보 교육감 들어오면은 나라 망한다부터 시작해서 말 많이 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12-5로 그 광역단체장 선거를 이겼습니다. 전국에서. 그런데 그것보다 교육감은 더 내줬습니다. 왜냐하면 진보 교육감들을 겪어보니까 때로는 진보 교육감이 교육에 있어가지고 보수 교육감보다 낫더라라는 인식이 전국적으로 좀 퍼진 겁니다. 그만큼 교육이 보수의 그런 비교 우위 지역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안보도 보십시오. 보면은 김대중 대통령이 뭐 통일에 대해 가지고 색깔이 다르고 관점이 다른 것까지는 이해하겠지만은 김대중 대통령 되면은 나라 망한다까지는 아니라는 걸 많은 사람들이 본 겁니다. 우리는 보수적 관점에서 북한에 대해 좀 더 할 말하고 그리고 북한 인권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런 게 옳다고 얘기하고 그건 우리가 맞는 주장하는 거지만은 반대로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옳은 거를 얘기하는 거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그 민주당 지지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야 민주당이 이번에 어 대통령 되면은 나라 팔아먹을 거야 이러면 이건 좀 과한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벗어난 형태의 아젠다든지 얘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전 그런 생각합니다. 좋은 거는 뭐냐면요 민주당도 이런 착각에 좀 빠져 있습니다. 노동, 환경, 인권. 우리 보수당은 경제, 교육, 안보라면은 민주당은 노동, 환경, 인권에서 본인들이 더 우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무조건 우리가 옳고 상대는 틀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했고 그게 독선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노동, 환경, 인권이라는 걸 접근하기 위해 가지고 보통 민주당은 아니면 진보진영 같은 경우에는 감성적인 접근을 좀 많이 하죠. 그래서 그런 게 때로는 효율적이기도 하지만은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특성도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언론에서 많이 보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은 일회용품 사용 규제 같은 거 이제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거 뭐 그 자체로 아이디어는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젊은 세대에게 이제 많이 전파할 때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접근합니다. 그 플라스틱 빨대 같은 거 많이 쓰면은 유튜브 같은 거 영상 같은 거 보면요. 그 플라스틱 빨대가 어디 바다로 돌아가지고 바다 거북이 콧구멍에 꽂혀가지고 거북이 죽고 이런 영상들 퍼뜨립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는 인간은 누구나 선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버린 빨대 때문에 바다에 어디 거북이가 콧구멍에 껴가지고 이렇게 죽는다 그러면 되게 미안하죠.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플라스틱 빨대 규제합니다. 이런 거를 이제 민주당의 마케팅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요즘의 젊은 세대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생각이 복잡합니다.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서울에 있는 대학생들과 토론해보면요. 대학생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런데 내가 지금 여기서 만약 제주도에서 휴지통에다가 플라스틱 빨대를 버렸는데 그게 어떻게 바다 거북이의 콧구멍까지 들어갑니까? 좀 과한 건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사는 말이 뭐냐면 오히려 그런 플라스틱 사용을 했을 때 바닥 거북이 콧구멍에 안 들어가게 하려고 그러면은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매립을 해가지고 그게 뭐 빗물에 쓸려가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바닷물까지 가는 거지. 원래 선진국에서는 웬만하면은 소각장을 확대해서 소각으로 처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듣고 보니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기보다는 계속 감성으로 가고 이렇게 하니까 저는 젊은 세대에서 요즘 약간 그런 부분에서 이성으로 전환하자라는 움직임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또 다른 학생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찾아보니까 플라스틱 빨대보다 오히려 종이 빨대 만드는데 자연을 훼손하는 물질이 다섯 배나 더 들어간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느 쪽 주장이 옳다를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젊은 세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복잡한 논쟁을 할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당원들에게도 많이 교육을 해야 되고 당원들도 평소에 이런 이슈들을 많이 공부해야겠지만은 젊은 세대, 그러니까 그 20대, 30대가 보수에 대해 좋은 관점을 가지고 평생 보수를 위해서 투표하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이슈를 복잡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 이슈를 단순하게 소비하고 있어요. 지금 젊은 사람들은요. 이재명이 나쁜 사람이냐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나쁜 사람이냐로 싸우는 거에 대해서 흥미를 조금씩 잃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 대선 때나 좀 그렇게 하는 거지. 어떻게 대통령 선거 끝나고도 1년 반 동안 누가 나쁘냐만 가지고 서로 유튜브에 서로 욕하고 있고 이렇게 하느냐. 저는 이런 부분을 탈피해가지고 저희가 제주도당에서 제주도 얘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주도에서 노력해가지고 그걸 이슈화하는데 만약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건 중앙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야 되는 것이고 저도 항상 그거는 제주도 이슈들 많이 언급하려고 노력합니다. 지난번에 전당대회 때 왔을 때 저는 전당대회 연설들이 기억납니다. 제가 나갔을 때 말고 이번에 그 최근 전당대회 했을 때요. 그날 제가 가장 놀랐던 거 첫 번째 뭐냐면은 어떻게 우리 전당대회장에 그날따라 그렇게 경상도 사투리 쓰는 분들이 많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울산에서 버스가 오고 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난지 모르겠지만은 제주도의 목소리를 제주 와서 듣지 못했다는 게 제일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제주도민들이 조금 더 그런 어떤 당의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반대로 앞으로는 룰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데서 비행기 타고 넘어가서 제주도 전당대회장이 못 들어오도록. 다 자리 잡아놓고 그게 뭐 하는 거였습니까? 그런데 그날 저는 그래도 아주 시끄러운 소리 속에 묻혀가지고 못 들은 분도 있겠지만은
허은하 의원이 했던 연설이 저 기억납니다. 허은하 의원은 아시는 것처럼 원래 대한항공 스튜어디스 출신입니다. 그래서 허은하 의원이 그날 연설하는 내용을 듣고 좀 깜짝 놀랐던 것이 본인이 스튜어디스로 처음 이제 비행기 탔을 때 제주공항도 왔을 거 아닙니까? 예. 비행기가 귀하던 시절에 그 제주공항 와가지고 내렸을 때 제주도 출신 동료 승무원이 했다는 말. 이게 사실 제주공항 활주로라는 게 그 정뜨르 비행장이라고 하는 곳이 그 밑에 활주로 파보면 전부 다 유골이다. 예. 전부 다 밑에 유골이고 그거 제주도 사람들은 가끔가다 비행기 타면서도 그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더라. 예. 저도 그런 얘기를 처음 들었지만 저는 아직까지도 알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허은하 의원이 그 얘기했던 거를 기억하는 제주도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한테 얘기하기도 하고 허은하 의원한테 얘기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런 문제들 같은 것들을 전당대회장에서 언급할 수 있는 당이 우리라 그러면은 저는 그런 거야말로 우리가 제주도에서 도민들의 마음을 더 폭넓게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제주도의 문제가 제주도 사람들만 알고 있는 문제여서도 안 되고요. 그렇게 알기 쉽게, 듣기 쉽게 더 많은 사람한테 펼쳐질 때 저는 제주도의 정치권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한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때 혹시 연설 못 보신 분이면요.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예, 허은하의 제주 연설이라고 찾아보셔도 나올 겁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그래서 제주도에 있는 우리 당원 동지들과 소통을 많이 하는 편인데 그래서 너무 최근에 안타깝습니다. 예. 제주도에서 당에서 이제 판세 분석 여론조사 했다는 얘기도 들어보고 그래서 뭐 이걸 전해 듣기도 하고 이러는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단기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 우리 제주도 당원들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지난 지방선거 때보다는 뭐 다들 느끼시겠지만은 아주 더 어려울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여기에 계신 당원 중에 일부는 미리 어쩌면 낙담하고 계실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경쟁이 사라진 곳의 미래라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기간 동안에 광주에 가서 계속 떠들었던 게 뭐냐면은 아니 이 경쟁이 사라진 광주라는 동네의 의미가 뭐냐. 이게 쇼핑몰 하나 없어가지고 대전까지 쇼핑몰 가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도시가 과연 광역시냐. 운전면허 시험장이 하나 없어가지고 운전면허를 따려고 다른 동네까지 가야 되는 도시가 광주라면 이게 광역시냐. 제가 이렇게 지적했는데 그때 젊은 사람들이 저한테 엄청나게 고맙다고 연락이 많이 왔습니다. 예. 중앙정치권에 있는 사람 입에서 광주의 문제 중에 가장 신랄한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서 놀랐다고. 왜냐 지금까지 그 젊은 세대가 보아왔던 광주의 정치라는 건요. 민주당은 누가 국민의힘 욕 잘하나로 경쟁하고요. 국민의힘은 아니면 보수정당 가가지고 기껏 한다는 게 5.18 묘지 참배하고 서울 올라간답니다. 광주의 젊은 세대가 제가 85년생이라서 80년 5.18 이후에 태어난 사람인데 지금 광주의 젊은 세대는 2000년생 이런 사람들은 5.18이 자기 태어나기 20년 전의 일입니다. 우리가 이 세대가 화살같이 빨리 지나가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전 세대의 표를 받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혹시 들으시면 놀라시겠지만요. 지금 올해 아니면 이미 작년에 대학을 입학한 학생들은요. 2002년 월드컵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네. 저도 잊고 있었어요. 저도 상대적으로 젊지만은 제가 잊고 있었던 게 어디 대학 강연 가가지고 2002년 월드컵 얘기했다가 이상한 사람 취급받았어요. 근데 그런 겁니다, 지금.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제주도도 과연 그럼 우리가 당 차원에서 지금 풀어나갈 거 빨리 풀어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4.3과 역사의 아픔이 우리의 주요 메시지지만은 그 다음 단계에서의 제주도의 미래에 대한 고민 같은 거는 당 차원에서 한 가지만 밀어야 됩니다. 우선 한 가지를 정해가지고 그걸 끝없이 밀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무엇일지 저는요. 그리고 위축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주도가 어느 지역보다도 결국에는 의견의 대립이 있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귀포에 제2공항이 생기는 문제에 대해 가지고 우리 당 차원에서는 지지하는 사람들이 또 많았지만은 반대로
제2공항에서 먼데 사는 사람일수록 또 반대하는 목소리도 큰 거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 중심으로 되어 있는 관광과 아니면은 주거의 헤게모니라는 것이 혹시라도 성산 쪽에 제2공항이 생기면은 서귀포 쪽으로 좀 나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 중에 가장 안 좋은 선택은 우물쭈물한 선택이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보수 정당이라고 한다면은 제주도의 미래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우려가 있겠지만은 선명한 방향성을 정해야 되는 것이 제주도가 언제까지 자연관광의 제주로 갈 수 있겠냐라는 생각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코로나는 제주도에게 기회이기도 했지만은 반대로 제주도에게 이제는 한계로 동작할 겁니다.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해외여행이 위축되었기 때문에 저가 항공사들이 남는 비행기를 전부 다 제주도에 투입해서 일시적으로 제주도의 항공권 가격이 아주 낮아졌고 공급도 많아졌고 그렇기 때문에 제주 관광은 어느 때보다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그 항공사들이 남는 비행기를 동남아로 돌리고 있고 중국으로 돌리고 있고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제주도의 자연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웬만한 사람들은 해볼 만큼 해봤다는 것이겠죠. 성판악에 올라가고 그리고 또 어쩌면은 제주도에서 김녕해변을 거닐고 우도에 들어갔다 나오고 주상절이 좀 보고 예. 다 해봤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제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제주도의 이제 원주민 출신들께서는 자연의 제주라는 것에 대해서 강한 애착을 느끼고 그것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마음으로 이제 많이 이야기하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제 그것으로 인구가 늘어난 제주도가 유지될 수 있겠냐에 대한 고민은 해야 되는 겁니다. 전국 어디서나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도시가 소멸하고 그에 따라 가지고 지자체가 사라지는 곳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확진살은 확 빠지면서 튼살을 남긴다고 제주도가 지난 10년 동안 성장했던 그 확진 기간은 만약 이것이 빠져나가고 나면은 제주도에 아주 심각한 튼살로 남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조절을 잘해야 되는 것이고 관리를 잘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자연관광의 한계를 뛰어넘어가지고 그러면은 어느 정도까지 새로운 관광의 지형을 세울 것이냐 이거는 우리 당이 저는 개괄적인 생각이 있지만은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가지고는 저는 도당의 역할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주도의 지금 산지에 있는 작은 박물관들이라는 것들도 이제 가볼 만큼 다 가봤습니다. 그럼 그 다음이 무엇이냐라는 이야기도 해봐야겠죠.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사례들도 많습니다. 제가 어릴 때 90년대 말에 아버지가 주재원으로 가셔가지고요. 싱가포르에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96년도에 싱가포르라고 하는 곳은 굉장히 억제된 도시였습니다. 억제된 도시라고 함은 벌금이 세고 예, 그리고 자연을 최대한 지키며 친환 경쟁의 도시로 컸겠죠. 근데 지금 가가지고 여러분이 아마 보실 싱가포르라는 나라는 굉장히 다를 겁니다. 예전에는 싱가포르에 가면은 주요 관광지가 어디였냐면요. 센토사 섬 아니면 주롱 버드파크, 주롱 새공원 이런 거였다면 지금은 완전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쌍용건설이 지은 그런 빌딩들 마리나베이 샌즈 같은데 그 수영장에 올라가가지고 바다로 빠지듯 한 수영장에서 사진 한번 찍어보기 위해 가지고 한국의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싱가포르 비행기를 타고 가가지고 엄청난 돈을 쓰고 옵니다. 저는 그게 왜 제주가 되면 안 될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알지만은 제주의 신제주 일대에 고층 건물 올리는 문제 때문에 굉장히 논쟁이 많았고 그것이 과연 제주도에 적합한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었지만은 저는 그게 신제주에서 논란이었던 이유 뭐냐면은 그것이 부동산 개발 측면에서는 타당할지 모르겠으나 마리나베이 샌즈 같은 랜드마크는 아니었던 데 있지 않을까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마리나베이 샌즈처럼 그게 만약에 수백만 명의 관광객을 불러다 주는 그런 랜드마크와 같은 모습이었다고 한다면은 제주도민들이 많은 반대를 할 수가 있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를 들어 지금 저희가 강정에 크루즈항이라고 만들어 놓고
만약에 크루즈가 많이 입안하지 않는다면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까? 저는 제주도의 먹고 사는 문제를 우리 당이 고민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의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 가지고 민군 복합항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찬성했던 당이라면은 그것이 성공하는 데까지 책임을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목소리가 왜 나오지 못할까? 왜 나온다 하더라도 미약한 목소리에 그칠까?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거의 전장이 어디에 되냐에 따라가지고 많이 달라진다 이렇게 봅니다. 그 지난 대선과 지선을 거치면서 저는 광주와 호남이 전장이 되도록 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이게 선거라는 건 기세싸움이라 가지고요. 제가 전라도에 가가지고 많이 돌아다니게 되면요. 민주당은 부담을 느낍니다. 그러면은 민주당에서는 저와 경쟁적으로 호남에 대한 공약을 막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호남이 발전합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선거에서 부산이 경쟁의 장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동진정책을 하겠다 하신 이후에 부산이 경쟁의 장이 되어가지고 부산에서 이기기 위해서 가덕도 신공항도 공약하고 엑스포도 공약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안 돼도 또 다음 공약을 하고 이렇게 계속 싸우는 현상이 있었던 것이죠. 저는 제주도도 우리가 과감한 것들을 던져가지고 그런 경쟁의 장으로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더 이상 제주도에서 밀려날 곳이 없습니다. 지금 가가지고 또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당이 잘 못하는 게 뭐고 잘하는 게 뭔지 알지 않습니까? 우리 진짜 못하는 게 뭐냐면요. 4.3에 대해 가지고 민주당이나 아니면 녹색당이나 다른 당보다 더 못 나갑니다. 저희는. 우리 제주도에 있는 당원들은 그 아픔에 공감하지만은 반대로 육지에 있는 다른 당원들은 그만큼 공감하지 못하는 당원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는 거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그러면은 역사에 있어서는 우리가 육지에서 이상한 소리 못하게 그때마다 제어를 하되 적어도 제주도의 먹고 사는 미래에 대해 가지고는 훨씬 더 우리가 현실적인 안을 제시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화끈해야 되는 겁니다. 규제의 도시 싱가포르에서 인공 건물을 많이 만들고 심지어 거기서는 카지노까지 열었습니다. 제주도에 카지노 하는 말 절대 아닙니다. 언론인들 혹시 있으면 착각하지 마시고요. 근데 그게 뭐냐면 싱가포르이 가만히 있으면 죽을 것 같은 위협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 더 이상 우리가 성장할 수 없을 거라는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주도도 똑같은 위기감을 느껴야 하고 이 부분은 우리가 훨씬 더 민주당이나 녹색당보다 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런 아이디어들을 많이 쏟아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공항이라는 것이 이렇게 됩니다. 지금 가덕도 공항도 그렇고 그 대구 경북에도 공항을 짓는다 그러고 이미 대한민국 각지에 공항이 많습니다. 저는 제주도에 지금 현 제주국제공항도 여긴 이미 꽉 차가지고 더 비행기를 넣을 데가 없지만은 서귀포에 공항이 만약에 지어진다 그러면요. 저는 대한민국 최초로 완전 개방공항을 선언해보는 것도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공항에는 여러 가지 등급이 있습니다. 원래 항공자유화협정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어떤 공항의 비행기가 취항하려고 그러면은 국가 간의 협상을 통해가지고 예를 들어 중국과 협상을 한다 했을 때 우리가 공항에 따라가지고는 야 우리가 세 편 보낼 테니까 상해로 세 편 보낼 테니까 니네 나라 항공기도 세 편을 보내라. 그래서 우리가 반반 갈라먹자. 이런 식의 항공협정을 맺을 수도 있습니다. 각자 국적기들이 세 편씩 왔다 갔다 하자 일주일에. 그거 외에요. 또 다른 형태의 항공협정은 어느 게 있냐면요. 다른 나라 항공사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영업할 수 있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출발한 항공편이 꼭 우리나라 항공사가 아니어도 된다고 걸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어디 말레이시아 항공사 와가지고 에어아시아 이런 게 와가지고 니네가 원하면은 제주도에서 미국 가는 비행기 띄워도 된다. 그게 완전한 항공 자유화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화끈하게 시도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한번 당에서 제안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했을 때 저는 제주도에 상당한 새로운 미래가 열릴 것이다. 이것에 대해 가지고 가덕도 신공항도 경쟁할 수 있고 대구의 군이 신공항도 경쟁할 수 있지만은 제주도가 제주도당이 제일 먼저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 공항을 우리가 단순히 짓자고 하는 것이 아니다. 서귀포의 성산 일대에 완전한 전무후무한 자유공항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가지고 온 나라의 항공사들이 여기서부터 미국 가는 노선도 굴릴 수 있고 원하는 만큼 수요에 따라 굴릴 수 있게 해보고 우리는 그 옆에다 그러면은 관광과 컨벤션이 결합된 새로운 서귀포를 한번 신제주만 있을 게 뭡니까? 신서귀포를 만들어보자. 중문 말고 지금 서귀포 시내 말고 동쪽에도 한번 서귀포의 새로운 축을 만들어보자. 신서귀포로 이름 짓고 현수막 다 걸어버리는 겁니다. 가가지고 국민의힘이 신서귀포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치는 성산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요, 당원 여러분, 제가 그 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요, 사실 전부 다 지방선거 할 때부터 고민했던 것들입니다. 근데 지난 한 1년 넘는 시간 동안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는데요, 꼭 한번 도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젊은 당원들, 특히 청년위원회 중심으로, 우리 양 위원장님도 아이디가 많으시지만은 청년 당원들 중심으로 우리 미래니까 진짜 경제 살리고 무슨 뭐 어디 소상공인 지원하고 이런 것들은 전국 단위의 정책이지만은 제주도가 확 될 수 있는 과감한 아이디어를 내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 내는데 저도 만약에 생각을 보태줄 수 있다면은 저도 앞으로 보태고 싶습니다. 보면은. 그리고 저는 용기를 가지셔야 된다 봅니다. 지금 객관적인 지표로 드러난 제주도에서의 내년 총선 판세는 굉장히 어둡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인정하고 가야 됩니다. 어두울 때 우리가 오히려 용감해져야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아 이렇게 가다가 나 빨갱이로 몰리고 선거해봤자 어차피 호남만 고립돼가 지겠다 했을 때 용기를 가질 수 있던 게 뭐냐면은 군사정권의 후예라고 할 수 있는 김종필 총재와 연합하겠다는 용기. 죽을 것 같으니까 나오는 용기입니다. 질 것 같으니까 나오는 용기입니다. 근데 그게 승리로 이끌었던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갑자기 수도 이전을 하자고 했던 그 용기. 가만히 가면은 충청도랑 또 영남이랑 연합해가지고 나 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 충청도를 화끈하게 끌어들여 보자. 그럼 충청도한테 큰 걸 주자. 그게 뭐냐? 바로 행정수도를 이전하겠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저는 지금 우리 도당 당원들께서 하루빨리 그런 전략적인 움직임 보여주십시오. 저는 그러면 제주도 분위기 확 바뀐다 봅니다. 우리 당원들이 가가지고 우리 청년 당원들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현수막 같은 거 다는 것도요. 제가 그때 우리 그 지방선거 때도 그렇고 그때 보궐이랑 그 부상위원장 할 때도 제가 제주도 와서 현장에서도 지휘 많이 했어요. 뭐냐면 그냥 그때 김포공항 이전 백지화해라 이거 우리 현수막 진짜 한 200장 달아버리자 한 동네마다 네? 진짜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요 현수막 다 달아보시면 알지만요 누구 시켜서 달면 하나에 10만원이고요 공장에 현수막 공장에 주문하면 하나에 7천원이에요 줄까지 달아가지고 7천원이고 우리 청년 당원들이 조금만 열심히 해가지고 가가지고 우리 오늘 1톤트로 끌고 가가지고 동네에 그냥 100장 바르고 오자 그러면 그 돈으로는 안 됩니다, 그거. 예. 그리고 그 청년 당원들이 열심히 봉사하면은 또 우리 예? 여성 당원들이나 아니면 다른 당원들, 당직자들은 그 청년 당원들 밥 한 끼 사주고 어? 술 한 잔 먹이고 하면 그게 우리 당 아닙니까, 보면은. 할 일이 생기면 당이 단결합니다. 그리고 그 할 일이 생겼을 때 화끈하게 하면요, 반응이 옵니다. 반응이 오면 또 지지율이 움직이고 지지율 움직이면은 그다음부터 선거 분위기 생기고 이길 것 같으면 중앙당이 더 센 거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 제주도당의 앞으로 길이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와가지고 주제없는 말일지 모르지만요. 제가 꼭 하고 싶었던 것들이고요. 일부 했으나 우리가 성취에 도달하지 못했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원들께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허용진 위원장님 중심으로 단결해가지고 나갔으면 좋겠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제주도당에 정말 지난 몇 년간 분란도 있었던 걸 알고 있고 당원들끼리 오해도 있었던 걸 알고 있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하자면요. 지난번에 지방선거 앞두고 사실 제가 당원들한테 좀 미안하기도 합니다. 제가 한기호 사무총장께 제가 보고받은 그 당시에 당무감사 내용과 이번에 또
그 당시 장성철 위원장 그 재판 결과 나온 걸 보면은 그때 중앙당에서 일처리가 매끄럽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당원들 사이에 또 중앙당의 그런 성급한 움직임 때문에 반목이 더 심해진 게 아닌가 해가지고 제가 정말 저 나름은 제주도를 위해서 많은 걸 했다 자부하지만은 또 그런 부주의도 있었다 이렇게 제가 시인하겠습니다. 예. 이준석이 어디 가가지고 잘못했다 소리 하는 거 봤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요. 저도 100% 옳지도 않고요. 그때 잘못했습니다. 예. 제가 좀 더 세심하게 살폈어야 되는 잘못했던 거 있고요. 그래서 이게 좀 저도 제 할 몫을 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그렇기 때문에 당원 여러분 절대 의지를 잃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들 제가 아이디어가 100% 옳은 건 아니니까요. 거기에 여러분의 귀중한 아이디어를 섞어가지고 한번 치고 나가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우리 청년위원장님 그리고 여성위원장님 네. 두 분이 중심에 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항상 우리 당을 이끄느라 고생하고 계신 우리 허용진 위원장님 네. 제가 정치하면서 저는 잊지 않는 진리가 뭔지 압니까? 당이라는 건 그래도 위계가 있는 조직입니다. 예. 근데요, 이 위계라는 것이요, 때로는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당 같은 데는요, 우리가 선거에서 성과가 안 나다 보니까, 이 위에 있는 분들이 빨리 안 빠져나가요. 그래가지고 또, 우리 청년당원 이런 사람들은 우리도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안 올라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때문에 하는데요. 그럴 때 해답은 한 가지입니다. 네. 우리 당 조직에 오랫동안 고생하시고 또 가장 큰 책임을 지신 분들을 화끈하게 밀어가지고 더 높은 곳으로 올려보내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면은 그분이 올라가서 또 우리 제주도에 뒤에 따라온 당원들 끌어올리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 아시겠지만은 제주도 출신으로 지금 우리 원희룡 장관, 국토부 장관 선거 좀 마무리하시고 이번에 선거에서도 아마 큰 역할 하실 겁니다. 그런데 예. 그런 분들 잘 되기 바라고 또 그리고 우리 또 도당의 허윤진 위원장님 이번에 또 잘 되시길 바라고 우리 위원장들 다 당협 위원장들 다 잘 되길 바라고 또 우리 도의원들 잘 되길 바라고 우리 또 밑에 각급 위원장님들 잘 되길 바라고 쭉쭉 올라갑시다. 예. 다 같이 올라갑시다. 그랬을 때 저는 나중에 제가 오늘 대단한 계략 아닌 계략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가는 것 같은데 나중에 제주도당이 가까운 미래 우리 국회의원 한번 만들어보고 지사 또 한번 만들어보고 이렇게 했을 때 저희한테 밥 한 그릇 사주시고 막걸리 한번 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는 언제까지 제주도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